자, 인류 위험물,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성질은 산화성 고체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염소산 칼륨, 자, 화학식으로는 KClO3입니다. 염소산 칼륨을 열 분해시켜서 그로부터 산소가스 방출하는 실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약이 염소산 칼륨 KClO3와 촉매제로서 이산화망간 MnO2가 준비되었는데, 먼저 촉매 없이 염소산 칼륨만으로 열 분해를 시켜서 산소가스 방출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소산 칼륨의 경우에는 촉매가 없는 경우 약 400도씨 부근에서 열 분해가 되기 시작해서 약 540도 내지 560도씨에서 가염산 칼륨을 생성하고 다시 분해해서 염화칼륨과 산소가스를 방출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험자가 먼저 알코올 램프 위에 있는 시험관에 염산 칼륨을 준비해뒀습니다. 자, 염산 칼륨을 열 분해를 시킴으로써 그로부터 산소가스 방출하는 실험을 볼 텐데, 자, 실험자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조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 실험자께서는 집기병 안에 호스를 집어넣음으로써 염산칼륨이 열분해를 통해서 발생되는 산소가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포가 발생되는 게 보입니다. 자, 천천히 기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촉매 없이 염산칼륨만 가지고 열분해 시키는 장면입니다.